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군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우리 규민의 귀환을 위한 프라미스 작전에 긴급 투입됐던 공군 수송기와 작전 요원 20여 명이 임무를 완수하고 지난달 28일 기비의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C-130J와 임무 요원들은 28일 오후 5시 20분경 김해 기지에 도착해 정상화 공군참모총장과 김해 기지 동료 장병, 가족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작전 명령을 받은 임무 요원들이 김해 기지에서 출발해 수단 인근의 지부티 미군 기지까지 도착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단 24시간. 태국과 인도에서 중간 급유만 받고 10개국의 영공을 통과하며 11,507km 거리를 쉼없이 비행한 결과로 평소라면 중간 기착지를 경유해 40시간은 소요됐을 거리입니다. 요원들은 지난 23일 포트수단 공항으로 이동해 다음 날인 24일 수단 교민들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으로 안전하게 후송하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교민들은 제다 공항에서 공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로 갈아타고 서울 공항으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